분석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30탄,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 2023년도, 요거는요, 이 파워포인트가 2016년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짜는 조금씩 변경이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자, 지금 올리는 이 수익률은요,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다. 이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1억을 세는 게 빠를까요? 그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던진 종목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선물 옵션에서 쫄딱 망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1억을 세는 게 빠를까요? 그 프로젝트 무한 도전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직장인들은 종목 추천을 해서 그냥 홀딩하면 되는 거고요. 자, 전업 투자하시는 분은 이렇게 매일 단타를 치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선물 옵션, 그러니까 코덱스, 자, 코스피 200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만 매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730일 동안의 근거 자료입니다. 이 근거 자료를 제가 왜 만들었는가? 이제 대공황, 그리고 제2의 IMF 금융위기가 올 것을 제가 예측했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자, 여기죠.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최하 10배, 많게 하는 20배, 30배씩 늘어날 수 있다. 그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날을 위해서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 근거 자료를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잠재자산 정보라고 있죠. 이따 맨 마지막에 잠재자산 정보에 대해서 분명히 거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하는 금을 어떻게 지불을 하는가, 그리고 지불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타이틀이 국민기업이죠. 이 국민기업이 무슨 뜻인가,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5천만 국민들이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의 1인 주주가 돼서, 훗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데 전부 다 비정규직이잖아요. 자, 정규직 그런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평생 직장 걱정 없이,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매달 이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의 주주가 되신 분들은 최고의 배당금 얼마입니까? 50%입니다. 50%를 배당금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운동을 시작한 지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자, 20년이 되면서 제가 지나온 과거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겪고 겪으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이 법인으로 태생이 됐는가?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 일지가 있습니다. 시간 내 가지고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이놈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 둘중 하나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사회환원금을 50%로 어떻게 배정을 하는가? 자, 이제 1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면 최하 추천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이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을 제가 인마이슈킹 하면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라는 목적이 없죠. 자, 돈을 사회환원금을 드려도 뭔가 명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근거가 있어야 제가 지불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게 내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500만 원의 추천을 받으시면
제가 이 돈을 전액 다 돌려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사회환원금 50%를 측정을 해서 250만 원을 얹어서 750만 원을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지불 받는 작용 요건이 있습니다. 환원금 배당 조건, 매월 여러분들은 제가 25일 날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면 여러분들은 국민기업 관성에서 배당을 받았다라는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한 자료를 인증샷으로 카페에 올려주시면 저는 매달 25일 날 약속을 지키신 분들한테 환원금을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 판단에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가? 사기꾼 아니면 미친놈 둘 중 하나 하나죠.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주식 카페를 검색을 하시면 저를 찾아오실 수 있고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무슨 인생을 살았는가,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칼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20년 전에 SBS 전국 CF 전국방송 수익사업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 CF 방송을 만들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정치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제 인생이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를 끝내고 이제 다시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CF 동영상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클릭해 가지고 보시고 이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읽다가 보면 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엄청난 금융위기,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를 넘어선 대공황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50%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수익률이 조금 있다가 보면은요, 이제 해외 선물 옵션 수익률이 될 텐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코스닥 상장사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모든 자료를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는 수익률이 해외 선물 수익률이 나오게 될 텐데요. 훗날 이 국민기업 관성이 코스닥 상장사로 입성을 하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국민기업 관성에 제가 대주주로 등극이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수익률이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추구하는 목적은 시총 상위순위 삼성전자 재계서열 순위를 탈환하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바로 해외 선물 옵션 수익률인데요. 밑에 마우스를 내리시면 자, 모의 투자는 이렇게 하나 대투는 이렇게 모의 투자로 되어 있고요. 실전 투자는 모의 투자 이게 없습니다. 이 자료를 3월 13일 날 6,500을 벌었고요. 자, 1,400을 두 번째 계좌에서 벌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고 저희 카페 정회원님들도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50%는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2019년도 금융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해가지고 6억 2,613만 원, 여기 보시면 6억 2,613만 5,198 원, 과세자료, 파생상품, 해외파생, 세율코드 81번 이렇게 해서 이 수익자료를 올리니까 이제야 여러분들이 이야 믿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000%가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 근거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 터지는가, 그 이전에 과거 자료를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바닥을
급락하는, 종합주가가 급락하는데 3년 걸렸고요. 바닥을 회복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장되어 있는 1900개 종목 중에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 거기에서 다섯 토막, 일곱 토막 난 그런 주식을 제가 전부 다 싹쓸이를 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500개를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자, 2226% 350탄, 1660% 335탄, 1006% 312탄, 4445% 303탄. 제가 2012년도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3년 하락, 2년 바닥 회복,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500탄 모음집을 추천한 날서부터 꼭지 목표가를 칠 때까지 2년, 3년, 4년 동안 홀딩을 하면서 시황 분석했었던 자료가 자그마치 500개가 동영상으로, 여기 보시면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큰 금융위기, 심지어는 지금 대공황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대공황까지 오게 되면 이거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이만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이 나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 이제 금융위기가 제가 올 거기 때문에, 이미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서브프라임 사태, 서브프라임이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눈과 귀가 멀고 있는데요. 이미 금융위기는 왔습니다. 자, 왜 왔는가 이런 확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2월 26일 날입니다. 자, 연일 이렇게 미국 3대 지수, 자, S&P, 다우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때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자, 21선을 깼습니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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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21선을 깼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날 유독히 2월 26일 날 미국 다우지수 월가의 움직임을 보고 미국 다우지수가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대단히 이상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그 이튿날 아침에 카페에다가 회원들한테 글을 쓰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전부 다 익절을 쳐라. 손절이 난 종목도 빨리빨리 쳐라. 엄청난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다. 뭘 보고? 이날 다우지수의 급락장을 보고 21선을 깼는데, 똑같이 깼는데, 제가 이날 월가의 포지션이 대단하게 이상한 포지션을, 제가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는 포지션을 제가 포착했고, 이날 제가 금융위기를 거론했습니다. 완전히 꼭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무슨 이슈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지금 멀게 하고 있고,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한두 달 후에 끝나면 다시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개미들이 열심히 외인들의 물량을 떠받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 빨리 팔아먹지 않으면 전 재산을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이 금융위기는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30탄 오늘 마지막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에서 이미 1000%의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여기에서 최고 고점에서 전부 다 팔아먹고, 제가 요때 팔아먹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 종목은 이제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라고 시황 분석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10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잠재 자산이 11,000원입니다. 잠재 자산이 11,000원. 11,000원인데요, 8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8년 연속입니다. 8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이 기업은 지금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집단이 꼭지 목표가 제가 쳤던 이 구간의 전량 작전 세력들이 다 털어먹고 지금 다시 1000% 이상 터질 수 있는 작전을 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5년 내내 급락입니다. 5년 내내.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1,000원입니다. 자, 11,000원인데, 잠재자산 이론을 전 세계의 금융 교과서를, 금융 서적을 봐도 여러분들 잠재자산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금융 이론입니다. 이 금융 이론을 제가 6년 전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잠재자산 여기 봐라. 이 카페에서 잠재자산에 대한 이론을 창시를 하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저울시다. 그래서 이 종목이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지금 급락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종목의 1000%를 끌고 올라갔었던 그 작전 세력들이 이 좋은 주식을 또 지금 1000% 이상 수익을 내먹기 위해서 작전을 피고 있는 게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대박 주식 시리즈 30탄으로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 8년 동안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이 회사 또한 이제 금융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내 현금 흐름이 금융위기를 준비해서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 또한 영업이익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적자까지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전에도 적자가 난 적은, 조금은 난 적은 있지만 바로 회복하고 회복하고를 반복을 하면서 연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를 지속했었던 이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요, 지금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조직이 이 종목을 지금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추천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잡을 생각입니다. 2천만 원. 자, 2천만 원을 추천가를 받으면 그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제가 전액 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2천만 원에 사회환원금을 1천만 원을 얹어서 3천만 원을 제가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지불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가 얼마냐면요. 약 2,200원입니다. 2,200원.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금융조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는 금융조직이 이 종목을 지금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급락장에 2,200원 바닥을 찍고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있는데요. 현재 종가는요, 2,800원입니다. 어제의 종가는 2,800원입니다. 자,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저는 이 종목을 500원 이하로 봅니다. 500원. 어마어마한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 금융조직이 주당 500원에 이 종목을 싹쓸이할 준비를 저는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작전 기획을 지금 눈치를 까고 있습니다. 자, 현재가가 약 2,000원대인데 대공황이 오면 이거 네 토막 안 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주식도 일곱 토막이 나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11,000원이기 때문에 자, 500원을 잡으면 최하 2,000% 수익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이건 그냥 맥시멈입니다.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기본이.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몇 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자산이 좀 적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2천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대박이 터질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제 이야기대로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옵니다. 오는데 특정 금액을 절대 넘어가지 못하면서 다시
종합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될 건데요. 제 이야기대로 움직인다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동 종목의 잠재 자산이 줄어들지 않고 영업이익이 적자를 누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 조건하에 이 종목은 그 조건이 부합이 된다면 이 종목은 최하 2000% 이상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2000%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2천 몇백 원에 한 주를 사시고 제 이야기대로 금융위기가 온다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돼서 2,000원을 깨고 1,800원, 1,700원, 1,500원, 1,000원 훗날 세월이 지나서 그런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1,000원을 깨고 50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매일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사놓고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걸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행복 회로를 돌리게 될 겁니다.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될 겁니다. 왜?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1,000만 원이 있다면 내 재산이 2억이 될 것이고, 내가 1억 원어치를 이 종목을 산다면 내 재산이 앞으로 20억이 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매일 복권 맞는 꿈을 여러분들은 꾸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이번에 오는 이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역으로 준비하면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걸 준비하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무작정 전화하시면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 모르는 전화는 저는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국민기업 관상에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이 종목을 추천 받으실 분은 이 국민기업 관상의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인사를 나누시고, 왼쪽에 사회환원 50% 배당주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이 배당주 신청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동종목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기업 관성이 선사하는 사회환원 배당금 50%도 받으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재산을 50%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훗날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2,000% 1,000% 이상 수익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벌은 돈으로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주주가 되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내듯이 여러분들한테 50%를 사회환원하라 소리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단 5%라도, 단 1%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엄청난 수익금에서 단 1%라도 사회환원을 하시고 훗날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회환원금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국민기업 관성을 키우게 될 겁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저 혼자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활동을 해 주셔야 이 국민기업 관성이 삼성전자 시총 1위를 누르고 대한민국에서 시총 1위가 되는 그런 우뚝 서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